반갑습니다. 뽑게 됩니다. 아, 오늘은 우리 댓글에서 몇몇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명백백히 이거를 언급을 하여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어?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뭐 청문회. 자, 그래서 김 작가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알텐바우 샀다가 바닥이 시커멓게 변해버려서 못 달고 쓰고 버렸다. 아, 요거요? 논란의 시발점. 이런 게 이제 조금 근데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공감하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배불뚝이 뭐 이런 얘기 네. 있죠. 바닥이 시커멓게 변했다, 배불뚝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델은 대부분 통오중 모델인데 얇아요. 3T도 안 돼. 2.몇T짜리 통오중들은 배불뚝이가 됩니다. 특히 인덕션 화구가 작은 경우는 더 가운데가 불룩 올라온 현상이 있다. 시커멓게 변해버려서 몇 달 못 쓴다. 여기에서는 시커멓게 변해도 써도 된다. 알텐바우의 오리지널 코팅액은 엑스칼리버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코팅을 오롯이 바른 제품이 있어요. 저희도 그 공동구매를 초기에 할 때는 약간 푸르스름한 라인이었죠? 진한 청빛이 돌았어요. 이거는 코팅액이 원래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왜 약간씩 검어지거나 아니면 갈색으로 바뀌느냐, 바뀌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 상태에서 기름조차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연기가 났어. 이러면 탑코팅이 다 탄 거야.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 못 써. 이 상태에서 또 최악은 뭔지 알아? 오! 연기 나면서 물에 확 넣어. 끝났어! 짜이젠! 바이바이! 근데 쓰다 보면서 코팅은 계속 문제가 없어. 안 날라가. 색이 자꾸만 갈색으로 천천히 바뀌어요.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원래 푸른색이 누적되면서 조금씩 컬러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코팅액에서 대다수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가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씩 누런빛 돌고 약간씩 갈색빛 갈변 현상 느낌 나는 느낌으로 도는 거는 이거는 멀쩡한 거예요. 이건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코팅 회사들이 바닥 컬러를 진한 그레이색이나 아니면 아예 블랙으로 가죠. 탄 거가 티가 안 나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예열은 중불 이하에서 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가열하지, 오래 가열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바닥만 두꺼운 건 바디가 타더라고요. 통으로 된 것이 제일인 듯.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가 탄다라는 건 가스불을 세게 쓰니까 가스불 화구에 맞췄어야지. 아니면 대부분 웍입니다. 인덕션으로 쓰면 이런 일 없습니다. 바닥이 두꺼운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웍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웍은 사실 바닥이 엄청 두꺼울 필요도 없고 옆에도 두꺼울 필요 없어요. 웍은 불 세게 해서 빨빨빨빨 볶는 건데 인덕션에서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닥이 좀 두께감이 있어야지 웍은 쓸만해요. 이 통으로 된 것이 제일인 듯 한다고 하는데 통으로 된 건 손목 나갑니다. 여러분 엘보 끝나면 여기 손목 여기 통 7종 후라이팬 완전 투머치 필요도 없어요. 옆에까지 무거워서 옆에다가 대놓고 뭐 생선구이 하실 거예요? 옆에다가? 아니잖아요. 바닥에다만 할 거잖아요. 가급적 인덕션에 쓰시거나 화구 크기를 너무 크지 않게 하면 옆에 안 탑니다. 여기서 판매한 3구 후라이팬 완전 실망. 첫날부터 시커멓게 타고 너무 잘 눌러붙어서 버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근데 이 밑에 이제 저희 뽀밀리 분들이 다 예열 잘하신 게 맞는지 라는 거를 재차 엄청 물어보셨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죠? 시커멓게 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발 좀 기름 뿌리고 중약불에 하세요. 중간불 이하로. 계란 뭐 튀김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불 이하로 하시면 되잖아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드브이에는 코퍼라인하고 미네랄 비카본 스틸이 근본. 드브이의 코퍼라인은 저세상 가격이긴 한데 성능도 프라이팬 끝판왕인. 드브이의 알루미늄 코팅을 쓸 이유가 없는 게 맞음. 고든램지 유튜브에 자동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븐 제외하면 손잡이 뜨거워서 행주 쓸 일 없는데 써보긴 하신 거죠?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써보고 추천 안 하는 게 맞냐? 드브이의 팬은 저도 안 씁니다. DP용으로만 딱 씁니다. 그게 무쇠 라인업도 뭐 그게 근본이라고 하시는데 드브이에가 언제부터 후라이팬에 글로벌리하게 근본이 있었다고. 드브이에 드뽀예요. 드브이에 같은 상품들은 한국이나 사대주의적인 감성이 먹히는 곳에서나 이걸 뭐 하는데 드브이에 기본 라인업들은 정성 자체가 없습니다. 엔트리급으로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던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알루미늄 바닥 노출돼가지고 그거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주로 업장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고든 램지 같은 사람이 이걸 씁니다. 손잡이는 철로 돼 있어요. 행주로 잡아가지고 가스 위에서 팍팍팍 조리 팍팍팍 합니다. 파스타 팍 치팍 탁탁탁 팍팍팍 쌓아놔요. 그러면 짬밥 안 되는 애들이 저 구석에서 막 설거지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카본 스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미국에도 이런 브랜드 많아요. 얘들 다 어디서 쓰는 걸까? 과연 일반 가정에서 이걸 쓸까요? 안 쓴데도 답답하네. 써보고 얘기하냐니. 내가 이걸 몇 년을 써봤고 이거를 카피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예뻐가지고 저도 처음에 판매해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고 불편한지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안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그 뭐 잡는 거 이거를 중요하죠. 이거부터 봅니다. 뜨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인덕션 쓰면 좀 상관없죠.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인덕션이 안 됐어. 그 제품이 바깥쪽에 알루미늄 노출돼 있었고 바깥쪽에 칠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프랑스 거라고 손잡이 드브에 적혀있다고 마감도 그지 같은 이걸 한국 시장 자체에서 언급도 안 되고 온라인상에 순위 탑10은커녕 탑30에도 안 올라오는 검색조차 안 되는 상품을 갖다가 근데 고든 램지가 쓴다고 좋다 이거에 그러면은 백종원이 쓰고 있는 휴르민에 사 쓰시면 되겠네. 백종원이 쓰는 락앤락 쓰시면 되겠네. 아노다이징 돼가지고 얇디얇은 거 이런 거 쓰고 있다고 5만 몇천 원에 3개 4개 주는 거 그런 거 쓰시면 되죠. 백종원 쓰는 건데 왜 얼마나 좋아 백종원 쓰는데. 일폐음기 긁혀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긁히면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버려야 된다고 하던데요. 뽀큐트님이 잘 아시니까 질문드려요. 아~ 트라이카는 긁혀도 괜찮은지요? 안 긁히게 못 써요? 잔스크래치가 왜 나냐면 보통 설거지할 때 이게 센 걸로 빡빡빡 문지르는 거거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부드러운 스펀지 갖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게 오래 쓰고 혹시나 뭐 칼에 긁혔다 뭐 긁혔다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 부위가 색이 밸 거예요. 냄새도 밸 수도 있어. 간장게장 게 꺼냈는데 게딱지에 긁혀가지고 게딱지 같은 걸로 트라이트하는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싼만 해도 그런 걸로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이게 사실 유리보다도 강합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스크래치가 장기스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 뭔가 냄새 배일 것 같은 음식을 담았다든지 색 배일 것 같은 음식을 담았을 때 그게 배일까봐 좀 세게 닦는 그 행위에서 장기스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짓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세제랑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만 잘 담가놓으면 그거 색 잘 빠져요. 부드러운 스펀지 갖고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녹색 스카치 브라이트로 빡빡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검가드 잇몸 관련 효과는 모르겠는데 구치 효능은 유명 제품 두 개에 훨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냥 가그린이랑 거의 같은 성분 비싸게 파는 건데 베스트까지라 검가드 겁나 쌉니다. 7,000원도 안 하는데 750ml야 엄청 싸. 구치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불소가 주는 그 효능 자체부터 구치 효과가 엄청나요. 이 1000ppm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 얘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검가드는 기본적으로 잇몸이라든지 불소가 주는 충치 예방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나는 이거는 뭐 여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 검가드를 뭐 깔만한 게 뭐가 있나? 디자인 좀 투박한 거? 빼고는 깔 게 없어. 뭐 치대남이 별로라 그랬다고? 이 사람은 의사인데 지금 함량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는 까고 싶은 생각도 모두 없지만 그 핵심은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게 그 정도로 극적이냐? 근데 가그리만 써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ppm이 다르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불소함이랑 1000ppm인데 많이는 어딨단 말이죠. 가그린 90.5죠 1000ppm인데 아니 의사 맞아? 가그린 어디에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냥 살균 뭐 그럼 그것만 보고 그러는 거죠. 이 정도의 언급은 난 전문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뒤져가지고도 알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검가들은 나는 뭐 반박할 생각 없지만 검가도 겁나 좋은데? 나는 가그린 100개 줘도 무조건 검가도 쓸 것 같아. 발뮤나 그 부루 없어도 그만인 디테일이 추가되어 고가로 팔리는 거 아닙니까? 감성 타령 적절히 하시고 뭐 맞는 말 했네. 아 발뮤다 일본에서 망조가 돌기 시작한 브랜드인데 발뮤다 브랜드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발뮤다는 일본 내에서도 세일을 안 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가 하이엔드 브랜드로 일본 내에서도 집에 그거 하나 있으면 서로 우아우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대부분이 그것 때문입니다. 작년에 그 발뮤다에서 스마트폰을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만 원에 출시를 했고
스펙은 완전 2년 전 모델들보다도 못 따라가는 스펙을 넣었고 IT 기기인데 감성을 때려 넣으려고 팔릴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나중에는 70만 원 됐다가 30만 원 됐다가 2만 원이 됐어요. 그냥 막줘 공짜로 뿌려. 세일을 안 했는데 이거를 세일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미지가 똥망이 된 거고 주식이 부부부부 떨어진 거죠. 어찌됐건 주가가 주르르르 떨어지고 빠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고 그걸 다시 뭐 반등을 할지 말지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위기감이 조성된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그 이전에 발뮤다와가 걸어왔던 그 행보를 사실 우리가 다 부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는 발뮤다의 그 모든 그 십수년간의 행보에 난 박수 무조건 친다. 하다못해 선풍기 외에도 발뮤다도 레인지 가성비가 떨어질 뿐 매무새나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브랜드는 아닙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주방가전 리뷰하실 때 머신 본래 기능 외에도 설거지가 편한지도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저 커피머신은 커피가 잘 뽑힐지 모르겠지만 물통하고 스텐통은 손으로 닦기 힘들 것 같아서 가전으로는 꽝으로 보이네요. 커피머신, 일반적인 커피머신보다 부품이 적습니다. 이게 자동머신 다른 것보다 훨씬 분리부품이 적어요. 우리 사무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지. 그거 어때? 겁나 불편해. 애들 그거 날 잡아서 치워. 요따만한 거 수세미 넣고 한번 닦으면 되는 게 이게 어렵나요? 냄비 닦는 것보다 쉬운데? 고등어 구이 해먹었는데 수분이 다 날아가서 너무 딱딱하고 맛없어서 안 사먹는 냉동식품인데. 저도 GS에서 샀거든요. 난 두 번 다시 안 삼. 잘 구워 드셔야지. 근데 이 댓글에 그게 되게 많았어요. 자기는 진짜 잘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먹어야 되는지 좀 얘기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거 뭐 어려워? 모르겠어요. 비닐을 깐다. 예열을 한다. 중불에 기름을 붓는다. 고기 생선을 얻는다. 익으면 뒤집는다. 분위기 봐서 몇 번 더 뒤집는다. 그게 너무 바싹 익혀서 이렇게 딱딱해진 거 아닐까요? 바싹 익혀도?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 속은 촉촉해 원래. 삼겹살도 그렇고 뭐 이런 생선도 그렇고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은 자체 수분이 없어져요. 네가 말한 건 그냥 비닐에 넣었을 때야. 밀봉이 안 돼 있을 때. 아, 그렇지. 진공은 달라. 이게 진공팩은 그럴 리가 없어. 왜 그러지? 어떻게 하시는 거야?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겠다. 완전 바짝 구웠다고 치면 기름을 안 뿌렸나 봐. 아니면 진짜 코딱지만큼 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돌린 것 같아요. 왜냐면 에어프라이어 하면은 수분기가 날아가는 게 진짜 커요. 아, 그것도 답답하다. 아쉽고 왜 그랬어. 고등어는 기름 듬뿍 해가지고 거의 튀기듯이 구워 먹어야지. 기어 아니여? 기어. 생선구이 가게들 가보면 연탄 불에서 이렇게 팍팍 굽잖아. 뜨거운 불에 빨리 팍팍팍 하면 맛있대니까. 배고픈데 벌써? 이거는 레칠하게 달린 댓글입니다. 이전에 좋다고 소개해줬을 때 구매하려고 알아봤는데 락거는 저 손잡이처럼 생긴 게 분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이 끼면 세척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안 샀어요. 그거 안 불편합니다. 음식 잘 안 닿습니다. 끝. 저희 같은 경우는 레칠하게 쓰면서 매번 얘기하거든요. 음식이 생각보다 안쪽으로 끼거나 손잡이 쪽으로 전이되는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쏟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그냥 설거지 통에다가 세제 풀어갖고 끝. 식세기 넣어도 된다.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써주신 분이 있어요. 미신처럼 퍼져있는 불쏘 코팅 유해로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테프론은 그야말로 근대화학 물리학의 정수와도 같은 물질이죠. 스테인 레스 신봉자들이 테프론 코팅이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과 입에 직접 닿는 치실, 네,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등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지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요. 뭐 스텐펜 하나 딸랑 들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려나? 되게 세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어제 뉴질랜드 같은 데 사셔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캐나다 저 산속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아웃도어 제품들,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유들도 코팅이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옷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게 거의 MSG급. 그럼요, 진짜로. 그런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 사실 코팅 행위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스테인리스 유리, 돌 이런 것들보다 유해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유해하지 않도록 도포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정하고 쓰세요, 쓰세요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면 물도 옥날샘 이런 데 가서 약수 받아 쓰고 연수기 이런 거 쓰시고 샴푸 안 돼요. 청포물 써야 돼. 그 다음에 간장이라든지 뭐 된장, 요즘에 고추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거 발효했잖아요. 요즘은 화학적 분해를 다 하기 때문에요. 화학적 발효를 다 시킨다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못 드시는 거지. 소금은 갈 때 그 그라인더도 코팅이 돼 있는데 이러 어쩌나? 어쩔 거야. 나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다까지. 이런 내용들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거 딱 봐도 이건 논란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 자잘하게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 번씩 콘텐츠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